명절 시즌에 페이스북에 네. 계속 우리 타임라인에 떠 있었어요.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. 모든 인간은 평등하잖아요. 그러니까 힘든 일이고 안 네. 힘들고가 아니라 예. 어느 한쪽이 부당하게 전가를 하는 상황이 싫은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네. 그 일을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회피하면서 살겠어요.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를 바라는 거고 그거를 시부모님 눈치 때문에 그 시부모님의 아들인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누구 탓을 할 건 아니고요. 네, 내 탓.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82년생 김정을 이거 다 내 문제인데 이런 사람이 부글부글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. 만나서 공감하고 네. 맞아 맞아 너도 그렇게 살았니 나도 그렇게 살았어 이거 소설이 완전 리얼이네 막 이러면서 네.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정치권에 정치적 요구를 하면 돼요. 그게 당사자 정치인 거죠. 네, 그걸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당장의 집에서 싸우고 우리 집만 바꾸는 것도 네. 필요해요. 딴 집은 다 그들인데 우리 집에서는 공평하게 명절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을 갖다 주겠어요. 별로 네. 그렇지 못하거든요. 하고 네. 문제는 우리 집만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. 이게 그쵸, 사회적으로 그쵸. 법제적으로 바뀌는 자연이 바뀔 수도 우리 집 바뀌기 되게 쉬운 건데 네. 이거 집안에서 각계전투하고 딴 사람은 어떨지 모르는데 나는 절대 못 붙여라고 하는 게 아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면은 우리 집도 바뀐다.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. 되게 네. 따로 있지 않아요. 되게 같이 가는 거예요. 네. 이건 정말.